자,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 MBC 게임 스타리그, 기지산부 MBC 게임 스타리그. 자, 오늘 패자조 4강 2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겐티에서 김철민이고요. 오늘도 역시 두 분의 명해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해설과 김동준 해설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방금 그, 장신 선수였죠? 예. 예, 잠깐 또 코믹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TG3부의 MBC게임 스타리그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승자조 4강전이 있었습니다. 예. 홍진호 선수와 이윤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자조 결승에 진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패자인 이병민 선수와 한승엽 선수는 오늘 패자조 4강전을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요즘 최고의 루키가 누구냐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화제가 되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TG3부의 MBC게임 스타리그를 통해서 네. 많은 그 신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 뇌리에 이렇게 그치. 뭔가 좋은 플레이를 좋은 모습들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예, 뭐 8강에서 탈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우의 심소명 선수라든지 오늘 패자조 4강에 진출한 예, 이병민, 한승엽, 최현성 선수 모두 첫 번째 메이저리그 진출 아닙니까? 네. 예, 그렇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한 플레이들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네. 예, 앞으로의 이제 차기 시즌이라든가 예, 이런 그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그쵸.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패자조 4강 2차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승자는 패자조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고 지금 현재 6명이 남아있는데 승자조에 남아있는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를 빼고 난다면 오늘 경기에서 이긴 사람까지 모두 4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말하자면 오늘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은 적어도 4위는 TG3부의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는 적어도 4위는 하게 됩니다. 야, 어떤 선수가 과연 오늘 그 명단 중에서 장진수 선수를 빼놓고는 나머지 이병민 선수나 최현성, 한승엽 선수 모두 야, 이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데뷔와 동시에 4강 안에 든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스타리그 어떤 일정으로 펼쳐지는지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1경기입니다. 장진수 선수와 이병민 선수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라운드 유버트, 2라운드 건틀렛 TG, 3라운드 엔터 더 드래곤스 펼쳐지게 되고요. 오늘 두 번째 경기는 바로 최강 테란이 누구일 것인가? 최현성 선수와 한승엽 선수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라운드 엔터 더 드래곤, 2라운드 유버트, 3라운드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 버전 1.5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역시 3전 2선승대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장진수 선수와 이병민 선수와의 경기의 마지막 전장인 엔터 더 드래곤과 그리고 최현성 선수와 한승엽 선수와의 마지막 전장인 제임 레너스 메모리는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장진수 선수와 이병민 선수와의 대결인데 사실상 그 장진수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패한 것보다 이병민 선수에게 패했을 때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하죠? 예, 승자조 8강전에서 네. 전장은 엔터 더 드래곤이었고요. 장진수 네. 선수가 그 경기를 자평하길 와, 정말 아무것도 못해보고 졌다. 예, 네.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졌다. 그래서 억울하다. 다시 한번 붙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 이병민 선수는 장진수 선수가 그동안 칼을 갈아왔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야 하고 예, 예. 이병민 선수도 홍진호 선수에게 조금 허무하게 졌거든요. 예. 그 화풀이를 장진수 선수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진수 선수가 TG3부의 MBC 게임 스타리그 저희 스타리그에서 단 1패밖에 없는데 그 1패가 바로 이병민 선수에게 받은 1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직접적인 복수전을 펼치려면 3라운드 엔터 더 드래곤. 말하자면 장진수 선수는 적어도 유보트나 건틀렛 TG에서 한 경기는 이겨야지만이 진정한 복수 혈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장진수 선수 분위기 어떤가요? 예, 장진수 선수의 최근 5경기 전적이요.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전적에 의하면은 3승 2패입니다. 그리고 예,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테란전 승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장진수 선수 10승 14패 요즘 테란전 예, 네. 이 10승 14패 정도 약간은 패가 많습니다만은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와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병민 선수의 상승세 그동안 정말 거칠 것이 없이 아주 네. 저돌적으로 상승세를 탔었는데 약간 네. 홍진호 선수에게 조금 삐끗하면서 주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병민 선수 입장에서도 홍진호 선수의 대결이 공부가 많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민 선수의 대저그전 공식 전적은 이제 1승 2패로 되어버렸는데 1승은 장진수 선수에게 1승을 거뒀고 2패는 홍진호 선수에게 네. 한 것이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네요. 네네. 자, 두 선수 이제 이 경기에서 승자는 이제 3전 2선승제로 펼쳐지는 오늘의 경기에서 승자는 TG3부 MBC 게임스타 리그의 적어도 4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장은 유보트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유보트에서 테란대 저그전 4-1로 지금 성적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예, 저그의 1승은 박신영 선수가 오상범 선수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고요. 네네. 예,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예, 4승이라는 테란의 승률이 예, 테란의 승리가 있으니까 테란이 확실히 우세하긴 합니다. 뭐 투 스타포트라든가 혹은 원 스타포트 어쨌든 스타포트에 치중을 한 그런 전략을 볼 수가 있겠고 처음부터 드랍십을 활용을 한다면은 그 최현성 선수랑 오상범 선수처럼 뭐 최현성 선수는 경기를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시간이 오랫동안 경기 플레이 시간이 길었었죠. 그 정도로 이제 예, 저그가 드랍십에 대응하는 전략은 많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스타포트를 선택을 해서 레이스나 혹은 발키리를 조합을 해서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놓은 이후에 예, 드랍십을 소규모 활용을 하는 예, 그런 식의 테란의 전략이 확실히 좀 더 예,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보트 첫 번째 전장 선택이 됐고요. 자, 그 이번 메이저리그 진출 현황을 좀 보면 종족별로 일단 프로토스는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 선수가 테란 4, 저그 2. 야, 테란은 이윤열 선수, 한승엽 선수, 이병민 선수, 최현성 선수, 저그가 2, 홍진호 선수와 장진수 선수인데 이게 이제 2-2 비율이 될 것인지가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군요. 그렇겠네요. 네. 이 그 지금 종족별 진출 현황은 네. 지금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계의 그 종족별 구도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토스는 좀 많이 암울하고요. 네. 예. 언제나 테란이 1.08 패치 이후부터는 꾸준한 모든 대회에서 강세를 보여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저그저들은 어느 정도 숫자는 꼭 4강 안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그저가 우승까지 가는 게 참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메이저 대회에서 예.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 네. 남아있는 홍진호 선수와 장진수 선수 과연 그 대업을 과업을 이뤄낼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별 현황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냐면요. 서울팀의 한 선수 한승엽 선수 투나의 지금 이병민 선수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KTF가 두 선수예요. 이윤열 선수와 홍진호 선수 모두 승자조입니다. 네. 그것도 승자조 좋습니다. 예, 결승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두 네. 선수 중 한 선수는 최종 결승에 지금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KTF 네. 팀 뭐 프로게임계 레알 마드리드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네네.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양에는 최현성 선수가 혼자 남아있고요. AMD의 장진수 선수 이렇게 팀별로 고르게 나와 있는 예,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장진수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는 유보트 건틀레티지 엔터 더 드래곤 그리고 최현성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경기는 엔터 더 드래곤 유보트 짐 레너스 메모리 순서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예, 장진수 선수를 대기실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장진수 네. 선수는 2-0으로 못 이기면은 자기는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대회에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기예요. 네. 예, 아무래도 그렇다면 2-0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당장 유보트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나머지 전장 건틀렛 티지나 엔터 더 드래곤보다 유보트가 확실히 좀 어려운 맵이거든요. 네네. 예, 여기에서 뭔가 필살기를 준비를 해온 것 같다는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장진수 선수의 전적을 지금 보니까 예, 최근 3게임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4연패 중인데요. 네. 예, 테란전 최근 세 게임을 보니까 이명현 선수에게 플레이즈 트윌 데저트에서 한번 패했고 이병민 선수에게 엔터 더 드래곤에서 패했고 그다음에 서지훈 선수에게 지미네스 메모리 정글판 버전 1.5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은 전주 한빈대 베르트랑 선수와 경기 이후에 4연패 중이다라는 겁니다. 예. 예, 전체적인 그 경기 그 전체적인 경기에서는 다섯 예, 경기에서는 3승 2패. 네. 3승 2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예, 테란전에서는 지금 현재 4연패 중이다라는 거. 예, 이거 네. 이 전적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지금 방금 화면을 통해서 이병민 선수의 모습을 잠깐 보셨겠습니다. 뭔가 좀 정리되지 않은 듯한 모습은 이게 단추도 다 잠그시지 않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병민 선수가 지금 서울 시내 지금 교통 방송은 아닙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길이 밀린다고 해요. 그래서 예. 지금 지금 뭐 방송 시작되기 한 5분 전쯤에 도착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준비가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참 저런 경우도 김동준 해설도 왕년에 좀 겪어봤으리라 생각해요. 대회 시간에 맞춰서 막 헐레벌떡 도착하는 경우. 네. 신인으로서 예. 그럴 때는 일단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네. 좀 마음도 다 잡고 그 마우스 드라이버 세팅도 완벽하게 끝내고요. 그러고 네. 난 뒤에 이제 좀 그 숨을 고른다고 하죠. 네. 심호흡을 좀 내신 다음에. 경기에 임해야 자신의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될 수가 있죠. 예. 그 좀 급하게 왔다고 해서 마음도 급하게 먹게 되면 경기 그냥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지금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와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마냥 저희가 또 기다려줄 수도 없고요. 예. 이병민 선수 어쨌든 오늘 좀 늦은 거를 딛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멋진 기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수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 오늘의 첫 번째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병민 선수와의 그 첫 우리 그 TG 3모바일 미식 게임 스타리그의 첫 이변이 나왔던 장소가 바로 유버트였었어요. 이병민 선수가 강민 선수를 꺾으면서 이번 스타리그가 이변이 속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바로 전장이 이병민 선수의 바로 유버트였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종종은 다릅니다만 강민 선수를 격침시키면서 패자조로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더 드래곤에서 장진 선수를 만나면서 패자조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병민 선수의 어떤 돌풍의 출발이 바로 유버트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감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강민 선수는 패자조로 내려가서 또 장진수 선수에게 건틀레 TG에서 패배를 했죠. 네. 예, 그러면서 탈락을 안타깝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전장이 나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유보트와 건틀렛 TG가 오늘 네. 1경기와 2경기의 전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병민 선수 정말 다시 한번 장진수 선수를 꺾고 패자조의 결승에 진출하면서 4강 안에 일단 안착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장진수 선수가 복수하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병민 선수는 강민 선수와 장진수 선수를 연파했을 때는 이거 신예가 결승 가는 거 아니야? 제2의 강민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폭풍적인 홍진호 선수에게 너무나도 좀 허무하게 2대0으로 완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네. 그 신예 선수들은 특징이 역시나 기세를 탄다. 그 기세를 탔을 때와 타지 못했을 때 기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인데 이 경기를 장진수 선수를 상대로 이병민 선수가 승리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결승 가능성을 버려둘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뭐 물론 장진수 선수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탈락이고요. 네. 그리고 장진수 선수에게 이 경기의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테란전 장진수 선수는 참 부진합니다. 예, 그 적의 입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테란전이 언제나 좀 숙제인데 네. 대테란전 성적이 10승 14패로 그다지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테란전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벗어버릴 절호의 기회 겸 복수전 복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그 이병민 선수의 일전이 아닐까 싶네요. 예, 네. 장진수 선수는 이병민 선수를 만약에 이겼다고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도 예, 최연성 선수나 예, 한승엽 선수와의 승자와 또 맞붙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계속해서 예. 예, 테란전이 있기 때문에 예, 장진수 선수는 다른 종족과의 싸움을 집중하지 말고 테란전만 일단 예, 집중해서 그렇죠. 경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병민 선수가 이제 마음의 가짐이 된 모양입니다. 자, TG3모바일 미식게임 스타리그 패자조 4강 2차의 오늘 첫 번째 경기 장진수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장진수 선수 과연 오늘 이병민 선수에게 복수전을 성공할 수 있을 건지 보시죠. 박용호 승, 이병민 패, 장진승 최인규 선수. 그래서 지금 자리에 왔습니다. 총전력 48전 24승 24패. 자, 대타전 10승 14패 인데 상승세라는 거죠. 네. 자, 이에 맞서는 도나주디스의 이병민 선수입니다. 이병민 선수의 행보를 살펴보죠. 대강민전 승리, 장진승 승리, 그리고 홍준호 선수에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총전적 7전 4승 3패, 대정전 1승 2패 기록을 보여줍니다. 분위기 좋다가 예, 홍준호 선수에게 2대0으로 지금 패자조로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네. 장진수 선수 이겨봤던 경험이 있는 선수니까 이병민 선수 실력 발휘만 한다면 좋은 성적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는 유보트에서 됩니다. 먼저 장진수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요. 1시 쪽입니다. 그리고 이병민 선수 11시 쪽에 놓였습니다. 이병민 선수 11시 타란 장진수 선수 1시 쪽 저. 이병민 선수는 지금 현재 최근 5게임 전적이 2승 3패인데요. 예, 4연승 이후에 3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 좋게 몰아붙이고 있다가 한번 패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연패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도인데 예, 여기에서 만약에 맥을 끊을 수 있다면 이 이병민 선수의 행보는 더욱더 대추가 좀 주목이 되죠.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왜 추락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추락할 때 가속이 붙는데 이 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속이 굉장히 심하게 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 경기 때 모습을 드러냈었던 신인들, 그 선수들이
한 번 뭐 리그에 진출했다가 예, 다음 리그부터는 바로 보이지 못하고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선수들이 바로 또 상승세에 따른 가속도 무섭게 붙고 그렇죠. 일정 자, 성적 네. 이상을 거두게 되면 다음 대회 때도 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일단 뭐 이병민 선수는 현재 차기 스타리그의 시드 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여러분께서 다음 리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이병민 선수가 만약에 장진수라는 벽을 넘게 된다면 반드시 예, 다음 라운드에서는 테란과 맞붙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병민 선수의 전적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예, 데뷔 이후에 테란전을 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란전 승률이 100%예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병민 선수 테란전에서의 또 멋진 모습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더 좋은 성적을 네. 예, 낼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진수 선수의 테란전 최근 3게임의 성적을 볼까요? 이명현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플래닛진 사막판, 이병민 선수에게 패했고요. 엔터도 드래곤, 그리고 서지훈 선수에게 제임을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의 3연패, 베테란전. 저그 입장에서 베테란전 어렵긴 하지만, 아, 장진수 선수, 3연패라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그런가 하면 이병민 선수는 최근 3게임에서 장진수 선수에게 승리, 그리고 내리홍진호 선수에게 2게임을 졌죠. 자, 도전자의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장진수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 아주 뭐, 베리 굿 넷 이렇게 손가락을 아, 들어갔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대로 해석할 직역을 하자면은 그냥 아 진짜 뭔가 필살기가 잘 통할 만한 맵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아니면은 좀 역설적으로 아 진짜 좋은 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말을 한 걸 수도 있겠고요. 엔지니어링 베이 구석 깊숙해졌죠. 네. 그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스타포트 이후에 뭐 어떤 레이스라든가 발키리 조합이 아니라 바로 그 드랍십 활용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엔지니어링 베이를 일찍 지은 그런 플레이는 역시 머린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네. 이병민 선수. 이변의 주인공이었던. 네. 반선 맵에서는 그 헤란드 저그 싸움에서 빌드 오더상의 가위바위보 싸움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네. 예, 저그 입장에서 선택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뭐 뮤탈리스크를 활용하느냐? 히드라 계열을 활용하느냐 혹은 저그닉 러커를 활용하느냐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어떠한 전략을 활용하더라도 그 이후에 게임 운영에 달린 것이 그 선맵 저그가 아 반선맵 저그가 테란을 상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란의 빌드 오더를 보면서 맞춰가는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게임 운영 능력에 자신을 갖고 그 게임에 임하는 편이 장진수 선수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겠고요. 자, 레어가 예, 올라간 지 조금 지났는데 이제서야 히드레스크 대회를 짓는 것은 오버로드의 아, 속도 업그레이드라든가 혹은 수송 능력 업그레이드를 지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아마도 그랬겠죠. 그렇죠. 지금 히드라 리스크 대회에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늦죠. 그리고 반면 이병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이병민 선수는 저 입장에서 어떠한 유닛을 활용을 해도 결국에는 머린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투스타포트를 상대방의 기습적인 레이스 공습을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에 마무리는 드랍십에서 이제 떨구는 머린과 메딕 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 어떤 체제로 나오든 업그레이드된 머린 메딕이 있으면 든든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병민 선수는 안정적으로 지금 원마리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저비용 고효율의 그렇죠. 공격 무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미네랄 확장기지까지만 가져가도 예, 테란 입장에선 별 부담이 없어지게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엄마린 체제라는 체제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똑같으니까요. 자, 스피드업을 먼저 눌렀군요. 오버로드에 이병민 선수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 구석에까지 확인하는 장진수 선수. 에럭스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예, 무조건적으로 그 수송성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서 확장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저그의 플레이들이 많았었고 네. 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선수들이 정말 많이 대회에서 그 대테란전, 대포선수전 패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확장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더라도 상대방의 체제를 저런 식으로 스피드업이 된 오버로드로 파악하면서 맞춰가는 플레이를 해줄 경우 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는 수송선 업그레이드보다는
오버로드 스피드 업그레이드 더 많이 하죠. 히드라를 사용할 경우에요. 네, 일단 레이스 안기를 생산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붙이고 있는 이병민 선수. 네. 드랍해서 정신없게 상대를 본진 안에다가 가둬놓고요. 예, 자신은 그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라든가 혹은 예, 지상 쪽에 있는 계속 확전 기지를 가져가겠다는 장진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글링 럴커, 예. 네, 드랍 준비 갔죠. 세 번째 카드인데요, 이거는. 장진수 선수 오버로드 수송업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이스는 제일 늦게, 가장 늦게 장진수 선수의 진영을 확인할 듯합니다. 아, 그런데 레이스가 그 네. 장진수 선수의 본진 지역을 파악하는 즉시 보게 되는 즉시 알 거란 말이죠. 아, 이거는 이거 혹시 던져준 예. 출발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병력이 본진에 이상하다. 본진에 병력이 없다. 아, 이거는 저글링 럴커 출발했겠구나. 이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과연 그렇다면 이병민 선수 병력들의 움직임은 어느 쪽으로? 자, 터렛. 그렇죠. 터렛과 벙커 공사를 합니다. 아, 공일업 상태. 무진장 빨리 업그레이드 됐죠, 지금. 네. 자, 장진수 선수 성공적으로 드랍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여기서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자, 오버로드는 일단 하나 더 잡히고요. 장진 선수 구석을 통과해서 덜에 무시하고 일단 내려오기 시작하는 내려놓았네요. 착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곳의 갈림길이 지금 이 드랍에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장진 선수 드랍을 통해서 이병민 선수 계속 봅니다. 장진 선수 개념을 보겠는데요. 아, 그래도 장진수 선수 지금 드랍 위치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머리 메딕이 달려들기가 진짜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건물들 사이로 네. 사이사이로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지금 서플라이 디포와 지금 아카데미 있는 쪽에 합병 드랍이 돼서 저 건물들 그 럭커의 공격이 깨지게 되면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아카데미 깨졌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디포까지 데미지가 있습니다. 컨센테이션 마지막 활용하고 들어가는 역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장진수 선수는 분명히 추가 드랍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우, 쇼리 형. 맞혔다. 못 잡았어요. 야, 이거는. 와, 저 럭커에 지금 모든 머린과 메디 그리고 SCV의 공격이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예, 이게 다가 아닌데 또 들어갑니다. 아웃스톡에서 장진수 선수. 자, 그러면서 유연하게 스파이어로 넘어가고 있는 장진수 선수. 다른 곳 확장까지 생각을 합니다. 야, 위험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네. 또 들어가죠. 네, 또 들어갑니다. 컸어요. 자, 머린 하나가 사격을 해봅니다만 컨텐츠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이언스 배틀이 예, 나와 있는 형태네요. 근데 탱크가 예. 없고요. 머신샷도 안 붙어있는 상태의 배터리. 여기서 과연 이 러커를 치워내기 위해서 어떤 병력을 뽑아내낼 것인지 이병민 선수. 예, 머린 넷만 모이면 지금은 SCV가 달려들면서 컨트롤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공일업 방일업 상태 이병민 선수의 머린. 예, 장진수 선수 지금 저 러커 위치를 옮기지 않는 것은 아, 이것도 러커예요. 그럴 것 같죠? 예, 분명히 저 오버로드의 양방향으로 지금 SCV가 피신해 있는 저 위치에다가 예, 러커 두 기 드랍을 하면서 이병민 선수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SCV를 한꺼번에 잡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자, 들어옵니다. 이병민 선수 스티펜 러커 벌처까지 가세해서 일단 러커를 잡아냅니다만 위쪽에 과연 아직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저 드랍이 절묘하게 들어오면 지금은 피해를 안 입을래야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장진수 선수 입장에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걸 몰아붙이면서 확장하고 체제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미 그 스파이어는 올라간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다섯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확장을 했죠. 자, 이병민 선수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통해서 머리 컨트롤 근데 예. 자, 러커 잡힙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장진수 선수 또한 뭔가 예, 네, 뭐 확장이라든지 체제 변화를 한 다음에 그 시간을 벌지 못하면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은. 5시 쪽에 확장을 성공하고 7시 예. 쪽에 확장. 어디든 지금 어쨌든 해처리를 피기는 폈습니다만 저것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렇죠, 힘듭니다. 그렇죠. 예, 드론이 붙고 익스트랙서에서 가스 채취가 된 다음에 한참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예, 테란보다 뭔가 좀 앞서갈 수 있는 테크를 확보한다거나 유닛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병민 선수가 문제가 네. 지금 본진 자원이 어느 정도 반 이상 고갈이 됐는데 예, 장진수 선수에게 뭔가 뚜렷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예, 그 점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테라는
이 반선맵에서 적응에 비해서 좀 한방이라는, 그러니까 드랍십 한두 개로 이런 확장이라든가 혹은 본진 쪽에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이병민 선수, 장진수 선수의 확장을, 드랍십을 이용하는데 일단 스커지가. 예. 그렇죠. 이병민 선수가 지금은. 네네. 더 기다릴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신도 지금 저런 식으로 드랍을 해서 해처리 파괴해주고 그 다음에 확장할 만한 시간, 뭐 병력 모을 만한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 뭐 장진수 선수가 이병민 선수에게 굉장한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아카데미, 서플라이 디포 다 파괴시키고 SCV도 조금 잡았고 병력들도 대부분 생산해놨었던 걸 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병민 선수가 뭐 거의 이 게임 뭐 승기를 내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네네. 업그레이드 차이가 지금 확실하게 많이 나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멀티를 돌릴 만한 타이밍이 아직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자, 이병민 선수의 개인 화면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쪽 멀티를 파괴할 수 있을지. 자, 상승권을 계속 확인. 자, 일단 돌아오는 이병민 선수 공이로 방위로 파괴. 이병민 상승권을 하나 파괴시키고 일단 드론 쪽으로 달라붙고 있는 이병민 선수 병력입니다. 여기를 마비시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장진수 선수의 아까 본진화에서 출발한 러커 2기, 그 다음에 저글링 이런 병력들이 예, 이쪽을 지키러 간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나중에 한 확장 기지에 방어 타워가 좀 부실하니까 예, 네. 그쪽 지역으로 지금 지원을 갔습니다. 지금 아쉽네요. 예, 지금 진짜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병민 선수가 컨트롤에 있어서 약간 미스가 있었거든요. 들어갔었던 병력들이 그 HP 관리가 안 돼서 성큼 클로니에게 잡히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다 살았으면 머린 다섯 여섯이 될 수가 있었고 네. 저 소수의 뮤탈리스크는 공방이런 머린이었기 때문에 몰라요. 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 공략할 수, 이 지역 말고 다섯시 지역 공략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은 이병민 선수에게는 승기를 더 내주게 된 예, 그런 밑바탕이 되고 말았네요 지금은. 자, 이병민 선수 일단 경기는 조금씩 조금씩 장진수 선수에게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장진수 선수도 지금 현재는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커맨드 네. 센터. 어쨌든 상대는 엄마린 체제고, 네. 그 다음에 드랍십 두 기, 뭐 한두 기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 확장 쪽에 예, 드랍을 할 수가 있다면은 분명히 네. 또 재차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병민 선수도 계속 드랍십 모아가고, 머린 메릭 모아가면서 예, 공격을 시전을 해야 됩니다. 뮤탈리스크가 쌓였어요. 이제는 드랍십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네. 이제 센터 싸움 위주의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도 장진수 선수는 지금 뭐 상대가 엄마린 체제라는 것을 파악을 해냈기 때문에 센터 싸움에 있어서 자신이 불리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드랍십 운영하는 거 커트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뮤탈리스크 모아가다가 하이브 가서 가디언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병민 선수도 드랍십을 타고 상대 확장 기지로 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네. 드랍십에서 병력을 지상 쪽으로 내려서 지상 병력은 그냥 상대 확장 쪽으로 걸어간 다음에 그냥 예, 지상에서 상대의 확장 지역으로 그냥 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좀 안전하게 가야 돼요, 지금은. 네. 네. 오버로드 다 봤어요. 그리고 또 네. 자, 뮤탈리스크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퀸즈 네스트 올라가는 걸 봐서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디언 준비하듯. 야, 이건 그냥 싸워도 되는데요. 예, 뮤탈리스크 숫자가 워낙 많아서 벙커 지어놓고 그다음에 미네랄 필드 근처에다가 벙커 하나 그다음에 터렛 한 세 개 정도 지어놓고 머린 메딕 베럭스 띄워가지고 지상 쪽에다가 내린 다음에 꾸준하게 생산해야 됩니다. 하이브죠. 예. 그 테란이 저그를 공략할 만한 시간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하이브가 올라가서 그레이터 스파이어까지만 확보가 되면은 그다음 이후부터는 테란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병민 선수는 일단 확장 한 곳을 네. 가져간 것에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진수 선수도 지금 병력이 저 정도 보유됐으면 앞마당 멀티 확보하는 타이밍에 뮤탈리스크를 몰아붙일 만한 타이밍이 나오는데 네. 네, 그런 플레이 안 해주고 있어요. 안전하게 하겠다는 생각 아닐까요? 네. 안전하게 하겠다는 생각 또한 좋지만 자신이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게 병력 확 커트해주고 멀티 확장의 의지를 꺾어버리면서 승기를 더 붙이는 것 또한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는 해야 할 플레이 중 하나죠. 안전과 소심은 다르다. 이미지 맞습니다. 네, 벌처가 그 지상 쪽에 확장 기지, 개스 확장 기지 쪽으로 견제를 다녔습니다만은, 네. 예, 좀 탐색을 다녔습니다만은, 예, 뮤탈리스크가 중간에서 커트를 했고요. 지금 이병민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확장 기지가 그 미네랄 확장 기지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입장에서 지상 쪽에다가 배럭스 더 늘려서 머린의 효율, 그러니까 예, 머린, 메딕 그다음에 사이언스 베슬 이렇게 구축을 해서 구성을 해서.
얼른 확장 기지에 어쨌든 견제를 다녀야 됩니다. 지금은 네.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이병민 선수가 지금은 장진수 선수의 의도를 보고 있을까. 오버로드 셋이 같이 이동하고 있죠. 저 지역에는 럴커가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네, 본진 안에서 분명히 병력이 또 떠난 것 같았거든요. 저 지역에 럭커와 같이 들어야 되면 이거 멀티 마비겠는데요. 자, 빈툴 럭커 어떡합니다. SG 대피용 내린 상태 할 거 없고요. 함께 가기 때문에 지켜내기 어려울 듯. 이병민 선수의 머린들. 걸어 위치가 예술이에요, 지금. 다 나갈 수가 없죠. 예. 자, 그리고 스커지. 예. 다이빗은 살아남습니다만은 이병민 선수 유보트에서 이런 식으로 몰리면은 다음 맵이 건틀렛 티지 아닙니까? 네. 예, 건틀렛 티지를 아무래도 뭐. 탱크 뭐 하나요? 탱크! 아, 이거 머린도 너무 많이 있고. 이병민 예. 선수 당황한 것 같아요. 역력합니다. 아, 병력 너무 많이 낭비했는데요. 문제는 장진수 선수는 지금 그 병력 소진되는 만큼 또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테크가 다 올라갔다는 예.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울트라 리스크 캐번과 예. 그레이터 스파이어까지. 분명히 장진수 선수가 확장에 비해서 병력을 대규모로 운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네. 그건 뭐냐면 자원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상 쪽에다가 해처리 뭐 하나 두 개 더 늘려서 혹은 뭐 나이더스 커너를 이용을 해서라든지 그래서 뭐 울트라리스크를 지상 쪽으로 내보내기 시작을 하면은 지상 쪽에 지금 닥치는 울트라리스크를 막을 만한 병력이 이병민 선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이병민 선수 일단은 위기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가디언 준비. 사이언스 가디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 무대. 자, 저 가디언이 출현함과 동시에 이병민 선수는 2차전을 기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언스 베스트 여타의 것이 디바우로까지 준비를 합니다. 장진 선수 거의 한 부대인데 한 부대면은 머리매드기로는 머리 안 나오죠.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자, 일단 털에 걷어내고 SBP 해주고 있는 장진 선수. 네, 사이언스 베스트들이 거의 뭐 부대 단위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머리매드기 걸어온다고 할지라도 예, 공중에서 머리 매직이 걸어올 수 없는 지역을 끼고 상대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담을 해야 합니다. 지지! 이병민 선수, 빈터너 장진 선수 1차전 경기 3전 2선승제 1차전 1라운드를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이병민 선수의 움직임이 오늘 역시 조금 조급하거나 뭔가 좀 안정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예, 이병민 선수는 그 장진수 선수의 드랍 플레이를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장진수 선수의 또 드랍 러커 저그닝 드랍 위치가 너무 좋았죠. 네. 예, 그 지역에서 그런데도 뭐 그 드랍 위치가 좋고 뭐 유닛 조합이 좋고 그런 것들을 떠나 이병민 선수의 대처가 너무 좀 안 좋았다고 할까요? 예, 유닛 컨트롤이나 이제 상황 대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가 네. 않았습니다. 러커드랍 한 방에, 초반 러커드랍 한 방에 그 아카데미, 서플라이 디포, 네. 컴셋 스테이션 다 파괴되고 머린도 꽤 많이 잃었거든요. 거기서 사실상 장진수 선수가 승기를 조금 가져왔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추가 확장을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그런 역전 당할 그 여지를 주지 않고 역시나 뮤탈리스크와 러커의 조합 공격으로 그 승리를 따내는 장진수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복수전 일단은 1차는 성공인데 예, 예. 바라게 웃어보는 장진수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2차전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 예, 말하자면 4강에 안착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기분 좋은 행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엔터 더 드래곤에서 정말 진검승부를 할 것인지 잠시 후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